뉴스 경련상고.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황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유병은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거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의 발표가 있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인데요. 유병은 전 회장으로 확인되는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 5월부터 전방위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사실상 헛발질만 계속해온 셈입니다. 한 수를 더 떠서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단순 변사체로 인식해서 40일 가까운 세월 동안 수사력만 낭비한 셈입니다. 검경의 수사력과 정부의 한계는 물론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이 있는 유 씨의 죽음으로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누리마모는 저수저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이나나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러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사체로 발견이 됐네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98일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예. 참 블랙 코미디를 보는 느낌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20일 전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유 씨가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사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했던 유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지문 한 점을 채취해서 검색했더니 유 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좀 이 사체가 네. 이 뼈밖에 지금 안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문을 어떻게 채취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직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아직은 밝혀진 상태 아니죠? 네, 정확히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경찰은 유 씨 시신을요 국과수 서울 분원으로 옮겨서 재부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부검이 완료되면 시신이 유 씨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또 사인과 사망 시점 등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지난 5월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자신의 건재를 자신했던 정황들 때문에 자살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사나 타살이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돈가방과 안경이 없어진 점 등을 들어서 타살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죠. 네네. 네. 유 씨가 드디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그리고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바라보는 국민들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장 검찰은요.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검거작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일 저녁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유 씨의
유 씨의 순천에 있는 은신처를 덮쳤지만 이미 유 씨는 사라진 상태였고 이후 검찰은 전남, 해남 그리고 목포 등지로 수색을 확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변사체 발견을 최초로 그 접수했던 경찰의 행보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단서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시신을 40일 동안 방치시켰고 결과적으로 국가 자원만 낭비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일단 비난은 하는데요. 네. 온도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영주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두 달간 누적 인원으로 128만 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검경이 전국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유 씨를 찾았지만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또 허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석 원내대표는요. 유병원이 죽었다고 한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 어이없는 검찰, 어이없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아, 그랬구나. 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참여하기 대립하고 있는데 야당이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여야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된 건데요. 오늘부터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TF팀 간사들 이렇게 4명이 모여서요. 비공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수사권 관련해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서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은 오늘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원내 지도부가 23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을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 벌텐데요. 사회가 없던데요. 네. 그래서 네. 1박 2일인 가 봅니다. 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죠. 네. 에,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무슨 배경이 있나요? 네. 일단 국무조정실은요. 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했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김 실장은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이 나기 전에 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주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대희 문창극 지명자가 연달아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낙마했고요. 또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자 2기 내각이 출범하는 때를 맞춰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상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관급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덕수상고와 야간대인 국제대 법학과를 졸업한 비주류였습니다. 지난 1982년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를 두고 상고 신호다. 이런 말이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에서 12 열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한 열차는 강릉발 무궁화호 여객열차고요. 또 하나는 관광열차인데요. 강릉행 무궁화호하고 관광열차가 정면을 충돌했는데요. 부상자는 5명의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백중앙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라고 하고요. 현재 앰뷸런스가 충돌을 했습니다. 승객 10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남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도심의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종로는 신설동 방면 세종로 사거리에서 이가까지 이미 밀려 지나고 있고 동대문을 지나 동래암역을 지나는데도 차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반대 세종로 방면 동래암역에서 세종로 사거리 쪽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논현역까지가 정체입니다.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양재역에서 신사역 역을 지났는데 역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국기원에서 역삼역까지 밀리고 있고 포스코 사거리 지나 삼성역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강남역 방면 설릉역에서 역삼역 국기원을 지나 강남역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는 남동 1호터는 이전부터 한남동 5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은 전세무부로 회장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건의 수사 방향은 물론 향후 막대한 규모의 세월 참사 피해 배상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에서 예, 병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유병헌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과정에서도 물론이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배보상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의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이제 어차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 구상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 부분에 좀 더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 씨의 1차 구속기간 구속영장이 만기를 하루 앞둔 바로 어제였죠. 예, 예, 예.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예, 예. 발부받고 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이 검찰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 애 많이 쓰고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초창기에 유병헌 씨 신병을 놓쳤지 않습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해요. 초기에 신병 받고 예. 못했죠? 예, 예. 네.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곧 유병헌 씨가 확실하게 국내에 있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며칠 전, 그 이틀 전, 3일 전 그 정보들을 갖고 있고 곧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여러 차례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게 싸늘한 시체로 동그라미 발견됐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뭐 국민한테 대고 거짓말하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예. 변사체 상태로 있었으니까 미라클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 유병헌 전 회장의 죽음은 앞으로 이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앞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공소권이 없으니까 이제 종결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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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헌 씨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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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은요 첫 번째 입증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세월호가 실소유자가 유병헌 씨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 청년진 회원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뭐 천만 원 정도를 무슨 뭐 자문료, 고문료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바로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입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먼저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을 유병헌 씨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속 권이 생기는 거고 예.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재산들이 유병헌 씨 개인 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제3자 명으로 무슨 뭐 되는 것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유병헌 씨 고유한 재산이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유병헌 씨께서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예. 이 부분이 대단히 더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예.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졌다. 예. 자꾸 어려워졌다고 뭔지 넘길 수가 없는 문제인데 예, 이게 유병헌 그 개인 소유가 아니고 예, 예. 청해진 회원이라는 법인체 거라고 한다면 법인체 뭐 재산은 뭐 별로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네. 결국은 예. 유병헌 씨가 자기 이름이든 다른 사람 이름이든 간에 예, 소유하고 있는 막각 막대한 그 재산들이 밝혀져야 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밝히기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나요? 잘 알고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소유권이 다른 사람 제3자명으로 돼 있던 소유권이 추정이 돼버리는데 그걸 네. 번복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입증한다는 것이 정말 더 어렵게 돼버렸죠. 네. 예, 예. 그 실제로 뭐 이 유병헌 씨가 체포됐다 해도 예, 예. 뭐 자기는 이제 관계없다. 뭐 끝까지 부인을 하면 예, 예. 사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는 것보다는 네,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겠죠. 예, 예, 그렇군요. 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 예, 예.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강물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 어찌됐든 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법원에서 각하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망 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법률상으로도 지금 아직 정확한 사망 시점이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망 시점은 5월달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아무튼 가압류된 것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네. 생기게 됐습니다. 새로 다시 한다면 상속인들을 네. 상대로 네. 해서 상속인들을 뭐. 상대로 해서 다시 네.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네. 요즘 나오는 그 추징 보존이라는 예. 겁니다. 예. 예.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 보존이라는 예. 건데 예.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게 예. 무슨 뜻인지 좀 예.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득 보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형사상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네. 그런 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매매나 이런 것들을 매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임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징 보존 절차라고 그렇게 네.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그런 이익들을 다른데 팔아버린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도피시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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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이제 못하도록 미리 막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큰데 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유병원 본인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 취소돼야 됩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형사 판결을 받아서 형이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네. 그 형사 판결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전제로 하는 보존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무효가 돼버렸고요. 네. 결국은 이 추정보다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 네. 다시 이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다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원이 개인의 소유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병원이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예, 그 추징 보전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사망을 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는 이 추징 보전 절차에 좀 정성을 쏟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거, 우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로 얻은 수익이니까 예. 결국 우리가 뺏어야 된다. 국가에서 예. 몰수해야 되는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하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했는데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징 보전 절차 그 전제적인 형 확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몽땅 그동안의 예. 추징 보전 절차 같은 것은 몽땅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그 재산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압류한 것들이 일부 재산으로 600, 뭐 한 몇십억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네. 이제 그런 나머지가 뭐 1040억인가 뭐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재산에 대해서 다시 범죄 액수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가압류로 해서 구상금에 관한 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의 가압류 절차로 전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예, 예. 다른데 파는 법을 우리는 없어졌죠. 그 우리도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다른데 팔아먹지 못하도록 예, 예,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김희수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이 유족들이과 함께 예, 예, 예. 그 세월호 특별법 법안을 최종 작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긴 한데요. 예.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 같이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예. 지금 이 여야 간의 다툼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수사권을 예.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예. 더 나가서 기소권을 예.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야당에서 절충안을 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나요? 아, 몰랐습니다. 예. 못 들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역시 지금 이저 만일에 예. 유족들의 그 법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 예, 예, 예. 그러면
상업 체계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여당에서는. 예. 그거 진짜로 막 흔들어 버립니까? 아니,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원래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것은 예. 국회에서 입법 재량에 속하는 거고 입법 정책적 문제거든요. 예. 각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가령 뭐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가령 공소제기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공중소추지나 사인소추지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예. 개인들이 가령 북유럽 같은 데는 개인한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고요. 예. 꼭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대배심에서 일반 국민들이 기소할지부터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가까이 보면 각종 우리 특검을 많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예. 그게 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이겁니다. 예, 예. 진상조사위원회에 예, 예.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을 해서 예, 예.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특별검사를 두자 좀 제한적인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야 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좀 세금 낭비고 옥상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물론 뭐 그거 뭐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유가족들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의 법률안은 일종의 그 위원회 안에서 한 상임위원이 그냥 검사의 지휘와 권한을 갖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네. 임의조사를 쭉 진행을 하다가 정 뭐 자료 협조도 안 한다, 동의도 네. 안 한다 그런 경우 관행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제 특검을 따로 나누면 그건 이제 수사사항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튼 잊지 않아도 되는 제도 하나를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검을 특별히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 기간이 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특검이라고 부르는 특별검사 임명대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 추천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대한변협, 그 다음에 예.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수가 정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2배수로 추천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임명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임 절차에 관해서도 불신이 있으시군요. 예, 선임 절차도 예?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예, 예. 임명할 거다. 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예. 다른 장치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셨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다르트 티어 바로 마시는 앰프롬유 내가 고르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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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자 오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00,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증명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사회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력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인가? 형씨 만나면 노래해줄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나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가수 김장훈이 들려주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다큐멘터리 엄마들의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전 8시 10분 찾아옵니다. 강지원의 뉴스 장면 승부.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망. 이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5906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유병헌 씨는 손해배상이 당사자일 뿐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치권과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공무사업, 우물정 공무사업, 공구사원을 이용해 주시고요. 와이터리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한때 우리 하나로 코를 넣어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내 최초 브리핑 사람으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내 콜. 다 기술 맛보리! 내 콜.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8일 만입니다.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돕고 있다든가 밀항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도피의 끝은 홀로 남겨진 죽음이었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전 구원파 신도였던 분이시죠. 그리고 또 법의학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병헌 씨 곁에서 8년 동안 통역 비서 역할을 하시다가 구원파를 탈퇴하신 분입니다.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동섭 소장님께서는 유병헌 씨 곁에서 8년 동안 계시다가 탈퇴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동안에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는 유병헌 일가에 대한 저격수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 그 구원파라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아 예. 예, 그래, 그때부터 8년. 네. 그래서 1977년 탈퇴할 때까지. 네. 8년 동안 유병헌 사장이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할 때. 네. 수행하면서 예, 통역을 담당했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을 잘 아는. 네. 그런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셨군요. 자, 이제 유병헌 전 회장의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결국 혼자서 외롭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파 예. 신도들은 그때까지 이 유 씨를 이렇게 같이 행동하지 못했던 얘기 아닙니까? 예, 5월 중순경까지는 예. 지금 이제 체포돼 있는 자수하고 한 그 조력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도와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5월 중순이요? 이달 중에?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순천에 왜 그 송치대인가 뭐 하는데 예예 그 근데 5월 25일에 발견했었죠. 예, 그래서 그
왜 신보시라고 여자 신도가 막 영어하면서 막 맞고 그랬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혜정 씨 그 운전사 또 여자 비서 이런 사람들이 예, 유병헌과 동행하면서 도와준 건 사실인데요. 예.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도울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왜 미행당하고 뭐 이제 저 경찰에서 상호하게 막 하니까. 예. 예, 그때 아마 유병헌 씨가 혼자서 도피하고 산속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아, 평소에 술을 안 마신다는데 웬 술병이 발견됐답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예. 그 술병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시중에서 시판되지 않는 옛날 브랜드래요. 아, 예, 그 저기 소주병이. 예, 예. 예, 그래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 술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네. 그 자기 그 음식 먹는데 네. 예, 예, 저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 사람이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먹는데요. 예. 이제 다급해지고 이 날씨가 추워지고 밤에 그래서 밤에 너무 저 체온증이 되니까 네. 예, 소주나 막걸리를 마셔가지고 네. 예,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네, 그 최초의 발견자분 말이죠. 와이튼 네. 그 저 직접 인터뷰 나가는 걸 보면 아주 분명히 처음에 발견했던 노숙자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뭐 장바구니 같은 걸 입고. 예. 네. 노숙자 행색이었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 네, 그 머리에는 번거지 모자 쓰고. 예. 네. 네, 또 이제 이 사람이 73대 노인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예, 네, 그러고. 예, 위에다가 이제 그 저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행색으로 보면 이미 사람이 많이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노숙자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병헌 씨가 지금 사망을 하게 되면 구원파 그 신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동안에 뭐 예. 같이 동행도 못했던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예.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이 종교 지도자로서, 기업가로서, 예. 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네.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나, 네, 네.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지원답지 네. 않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구원파 신도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아니라고 좀 부인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로 볼 때에 100% 면이 확실하다 하니까 예. 예, 이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수용하게 되면서 예, 선장을 잃은 배가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주가 없어진 상황은 그 밑에 이제 유병헌의 큰 아들, 작은 아들 상라섬나에 이제 이 그 일가가 예. 예? 예. 그 말하자면 유병헌의 배를 이어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도 무슨 세습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어받아서 지도하게. 그렇죠. 그 세습을 둘째 아들에게 시켰죠. 예. 아, 예. 그래서 유혁기가 배를 잇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혁기가 저 미국에 도피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환되어야 되는 범죄인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유혁기 둘째 아들이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앞으로 그 급속하게 쇠락하지 않겠는가. 네. 세력이.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구원파 신도였던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과수 법의관 출신인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 연결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과수에서 한 20여 년 근무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된 상태, 그러니까 6월 12일 발견 당시에는 뭐 반 백골 상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부패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뭐 반 백골이다, 80%가 백골화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예.
저희들이 뭐 직접 뭡니까 시신을 보지 않는 상황, 어떤 사진자를 보지 않는 상태였어. 네.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히 부패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사후 손괴가 일어나서 피해가 네. 많이 드러나 있다. 네. 적어도 한 반 정도는 드러나 있다. 이게 뭐 부분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진짜 전반적으로 이렇게 뼈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 25일까지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날 변사체로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2주일 정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부패가 되면 네. 예? 네. 예, 2주 정도는 어느 정도로 부패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고 예.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고 예. 또 뭐 시신이 있고 입고 있는 뭐 처리 상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5월 25일 어쨌든 까지는 생존했었고 11월 발견이 됐으면은 네. 2주가 경과되었습니다.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소위 이거 초여름에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덥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저 곤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겨울에 네. 사망했다면은 네. 이 설마는 곤충 활동, 특히 파리 활동이 더 없기 때문에 이런 백골의 현상은 그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초여름에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뼈가 드러난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의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뭐 동물이 가져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파리가 많은 파리가 알을 그게 놓고 산란을 하고 그것이 구더기가 되고 네. 그 구더기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수하게 많이 전신에 정식이 될 때 이렇게 네. 상상해서 아름 속도로 이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8일 정도면은 네. 저희들이 제가 뭐 이 현장 검시를 중심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망 시점은 한 5월 말쯤 아니겠는가? 말쯤.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부검은 이미 했고요. 네. 네. 그럼 또 재부검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타사인지 여부라든가? 이제 뭐, 물론 이제 1차 검시는 예. 부검은 그 지역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했고요. 아마 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다시 이제 이게 유진 검사를 통해서 그 유병원이라고 정말 신원이 특정이 되면서 네. 다시 이제 서울과수에서 또 2차 검사를 한 것인데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명확하게 사망 원인이나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 사망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자살이냐 타살이냐 사고사냐 아니면 병사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내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대로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되고 거의 뭐 2주 이상 정도된 이제 부패가 되고 더더욱이 뼈가 뭐 반 이상 드러날 정도 손괴가 됐다 하면은 내부 장기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신을 검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사안 판단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6월 12일에 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DNA 검사를 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제 어제니까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늦습니까? 그래서 검사 기간 자체는 그렇게 네. 긴지가 않습니다. 물론 뼈를 통한 DNA 검사 같은 경우는 뭐 혈액이나 다른 시료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에 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검사 하는데 네. 이렇게 40일씩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발표되는 이유는 예. 제가 이렇게 추측한 데는 예전 당초에 예. 그 현장 검시할 때 예. 아마 뭐 경찰청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유병원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다. 예. 단순 노숙자 정도로 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일차 검시에서도 신원 확인이 어떤 검시의 보급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대한 시도 채점하고 검사는 바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도건물 검사 하고 나름대로 또 신체에 대한 특징에 대한 조사가 1차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로 했다면은 물론 그 검사 분석 결과만 나와 있겠죠. 나와 있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라 하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조를 대조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DNA 검사하면 며칠 만에 나옵니까? 저는 뭐 이 DNA 쪽에 실제 실무를 하지 않아서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뭐 아주 기법도 기술도 검사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국가수의 우리 전문가들 청년들도 다 뛰어나기 때문에 뭐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나절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면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정보,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그렇겠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킨.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태백역 부근열차 충돌사고 추가 소식입니다.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의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